안 했더라. 그 다음에 보자. 토요일 10시에 보강할 거고요. 10시요? 예. 그래서 뭐 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도 10시에 보강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네. 자, 구미 중 13일 남았죠, 시험.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미래 시제 표현에서 배웠습니다. Tommy is going to have. Tommy is going to have what? A hamburger. For what? 물론 타미는 먹을 계획이다. 햄버거를 점심 식사로써. 그래서 어 햄버거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at is Tommy going to have for lunch? 타미는 점심 식사로써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He is going to have a lunch for lunch. 자, 여기서 for lunch 같은 표현도 꼭 알아두라 했습니다. 점심 식사로서 라는 표현이죠. have의 다양한 의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했죠? 기본적인 가지다. 먹다. 경험하다. 겪다. 이런 뜻이. 여기서는 먹다니까 eat로 바꿔 쓸 수 있겠다. Okay. Are they going to meet this Friday? 그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날 계획입니까? Yes, they are. No, they aren't. 자, 여기에 be going to에 기본적으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니까 대답은 뭐 이럴 때는 yes, they are 라든지 yes, they do 이런 거 안 된다 했습니다. 또는 no, they aren't. be going to 뒤에 지금 공통적으로 be going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다라는 의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의미, 얘는 미래를 표현하는 부분이 된 거고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은 to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 원형이 미래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 미래 시제에 대한 얘기였고요. 비슷한 표현으로서 조동사 will을 써서 물론 느낌은 달라지지만 첫 번째 문장 will을 써서 똑같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Tommy will have hamburger for lunch 하면 되겠죠. 이거 will을 써서 비슷한 표현 한다면 그렇죠. Will they meet this Fri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 아니고 비슷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관광 오신 분 오케이. 1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다음 빈칸의 관로 안에 알맞은 표현을 써라. 놀러 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buy a drone 하면 되겠죠. I want to buy a drone. 오케이. 그래서 나는 드론 구입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r girl is to speak three languages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I want it이고 그 다음에 her girl is it이죠.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문법적으로 to buy a drone, to speak three languages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예. 무슨적 용법이냐 아니면 마치 문장 속에서 무슨 시처럼 사용되냐라고 물어보면 뭐처럼 행동하고 있다?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근데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복습들 안 하셨습니까? 얘는 뭐 목적어, 얘는 뭐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죠. 나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it이 된다는 얘기는 그것이란 뜻이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뭔가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된다는 얘기가 다 얘가 이거란 얘기고요. 역할을 물어봤을 때는 얘는 목적어다. 역할은 어 따지는 거라 했습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얘는 보어 역할하고 있다. 그래서 채빈 얘가 왜 보어 역할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응?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제목은, 자, 우리가 어떤 단원을 공부할 때, 단원 전체 제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 파트의 제목, 본문의 제목도 중요합니다.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보호죠. 그의 목표는 세 가지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배웠나요? 어? 이채빈, 안 배웠냐고요? 대답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됐습니까?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자, 전체 제목은 4단원 전체 아 5단원 전체 제목은 뭐예요? My dream trip. 나의 꿈의 여행이고요. 여행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내용들이 5단원에 쭉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죠. 자, 본문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끊어 읽기 하겠죠. 1단계는 끊어있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1단계 할 때 해야 될 일은 아무래도 여기 이 부분은 광팬이 맞겠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광팬 예측하세요. 아무래도 여기에 좀 있다가 2단계 할 때 형광펜 묻겠구나. 2단계에서는 형광펜을 칠하겠죠.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곳에 형광펜이 묻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형광펜 칠한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4단계는 전체 내용 파악입니다. 전체 내용 파악. 자, 전체 내용 파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한글로 우리말로 이 말 한 다음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말로 나의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 한 다음에 내일 사촌과 함께 태국을 방문해서 자, 이 말 한 다음에 이 말이 왜 나와야 되는지 이 말을 한 다음에 왜 이 말이 나와야 되는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5단계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문장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6단계는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던 심화 자료라고 하는 거 꺼내놓으셔야죠. 심화 자료 필기를 합니다. 심화자료 필기 똑바로 안 해놓으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다 적발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칠 거라 그랬죠. 시험 치고 나서 채점은 여러분들이 볼펜 가지고 채점하고 나한테 들고 오면 내가 여러분들 시험 치고 채점했는 걸 보고 똑바로 채점했으면 필기도 똑바로 했단 얘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본문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한꺼번에 쭉 끝까지 안 가고요. 선생님은 중간에 쭉 가다가 아 여기까지가 어떤 한 덩어리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가 전체 제목이고요. 오케이, 제목에도 얼마든지 형광펜 묻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형광펜이 묻어질지 예측이 됩니까? 한두 군데 정도 보이죠, 제목에.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에서는. 오케이. 자, 요런 글은 이렇게 전체 제목이 있고요. 큰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소제목이라 합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뭐 소제목 첫 번째 The Night Before the Trip, 그 다음 소제목은 Bangkok, 그 다음 소제목은 치앙마이, 요렇게 안에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 3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작은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덩어리로 묶어주기도 좀더 파악이 쉬운 편입니다. 그냥 이런 소제목이 없는 쭉 그냥 이어지는 글보다는 소제목이 있으면
좀 더 그리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소제목 1번 제목은 뭐예요? The night before the trip. 이렇게 되고, 이런 구조죠. The night before the trip. 오케이, 소제목 The night before the trip. 그래서 여행 전날 밤 말이죠. 여행 전날 밤의 내용은 뭐겠어요? 뭐 어떤 준비를 했다. 뭐 그 다음에 나의 심정은 어떻다. 글의 종류가 뭔지도 할 겁니다. 글의 종류 였습니까? 이 전체 글의 종류는 TJ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TJ 이걸 모를 테니까 D로 시작하는 어떤 글의 종류죠? 그렇죠? 글의 종류가 드림입니까? 드림이라는 글의 종류도 있어요? 아, 있을 수 있겠네. 꿈꾼 거죠, 얘가. 아우, 그랬어, 막. 자고 일어나 봤더니 내가 방콕 갔다 온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드림은 아니죠. 드림 말고 딴 거, D로 시작한 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Okay, the night before the trip. Okay, 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두 군데 형광펜 칠해지겠죠, 최소한.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하겠죠. 됐습니까?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거야. 자, 시작하자마자 내 꿈이 요리사 되는 거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전체 제목 봤더니 뭐예요?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됐습니까? 그냥 my adventure in Thailand라고 안 썼고 전체 제목이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라고 하고 있죠. 이 문장의 내용과 이 제목은 어떤 연관성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 영어 수업은 약간 논술 수업처럼 진행된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요즘 친구들이 글을 읽고 뭔 소리인지 파악을 못해갖고 환장하겠어요. 아 참, 바이민주한도 있고 여기에. 바이민주한.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가 제목이고 바이민주한이었고요. 그 다음 소제목이 The Night Before the Trip이고 My dream is to become a cook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번 문장. 언제? Tomorrow. 누가다? I'm going to visit what? Thailand. How?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 food.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land. 됐습니까? 내일 나는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어떻게 나의 사촌과 함께 그리고 태국 음식을 배울 됐습니까? 내가 했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 계속해 3번 문장.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됐습니까? 나는 이 여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다.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기대,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막 이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목에서 우리가 형광펜 칠해야 될 부분은 뭐 얘가 왜 들어갔냐? 그 다음에 어드벤처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어휘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했을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뭐 in Thaila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말고 비슷하게 생긴 뭐가 있으면 Thailand 말고 뭐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태국에서의 나의 음식 모험. 오케이. 여행은 어드벤처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낯선 장소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Adventure, 그렇죠. 모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The Night Before the Trip에서는 요 녀석에 대한 얘기하겠죠. 여행 가기 전날,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오케이, 여행 가기 전날 여행 가기 전날 밤 이렇게 되겠네요. The night before the trip. 밤은 밤인데 어떤 밤? 여행 가기 전날 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익히다 보면 그 영어를 쓰는 애들이 여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막 이러니까 좀 짜증나죠. 됐습니까?
그 비슷한 짜증나는 어떤 단어 또 어떤 표현도 있는데 뭐 하다. 아 그렇죠.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는군요. 멋있습니다. 네. 내가 왜 이렇게 수업을 할까요? 어? 어?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해요?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게 뭐지? 효율적인 게 뭐고 비효율적인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끊겼는데요. 말하다도 참 많죠? 그렇죠? 말하다는 것도 이게 애들이 뭐 어떤 식의 말을 한다라는 표현인지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하듯이 여행도 이제 영어를 쓰는 애들이 여행도 어떤 느낌, 용도, 목적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게 뭐 그냥 뭐 막연하게 떠나는 여행, 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뭔가 배우기 위해 떠나는 여행에 따라서 애들이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야. 여행 그냥 우리는 그냥 다 여행인데 거기에 따라서 단어를 좀 느낌에 따라서 아 요런 느낌의 여행은 요런 단어를 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cook에서는 요 부분 당연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여러분들 중1 때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 비슷한 단어 한 적 있습니다. 어휘 파트에서 쿡하고 비슷한 뜻으로 시작한 아씨 비슷한 뜻의 어떤 단어 주의해야 할 사항 쿡이란 단어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얘기하겠다 알고 있을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는 이과의 주요 문법이 보이죠? 바로 뭐? I'm going to vis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일 나는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내일 태국으로 갈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 어떤 주의사항이 뭐 태국에 갈 계획이다 라는 말이나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할아버지 댁에 갈 계획이다 할아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행동 아닙니까? 어? 다른 행동이에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갈 계획이다라면 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됐습니까? 동사 지금 뭐가 사용됐는데 비짓이 사용됐는데 비짓 대신에 무슨 동사로 교체해보자는 얘기입니까? 고로 바꿔봤을 때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두 단어가 보이죠. 여기에는 뭔데 싸야 됐는데 여기는 왜 싸인가 됐습니까? 만약에 I'm going to visit Thai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land food 하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죠? 단어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y cousin 자 이런 거 with 같은 것은 단골 출제 문제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로 단골 출제된다? 빈칸 또는 엉뚱한 거 집어넣고 빈칸에 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말 골라라든지 아니면 엉뚱한 거 집어넣고 다음 중 맞는 부분 틀린 부분 구분해라. 나의 사촌과 함께니까 당연히 뭐 with이죠. with의 세 가지 뜻 뭐 알고 계실 테니까 살짝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과 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learn이라는 동사의 형태가 learn이라는 형태로 와 있는 거죠. 자, 영어 시험 문제, 문법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영어 시험 문제, 문법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동사의 형태는 변화무쌍하죠. 예를 들어서 learn을 가지고 얘가 바뀔 수 있는 형태는 일단 3단 변신인 learn, learned, learned도 있고요. 그 다음에 to learn이 돼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또 뭐 learning이 되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have learned라든지 됐습니까? to be learned라든지 뭐 지금만 해도 한 7가지 형태로서 동사들의 형태가 막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learn을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어라 아니면 알맞은 형태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end하고 learn 사이에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learn은 learn의 형태지 learning이라든지 to learn이라든지 learned의 형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거가 하나 보이죠?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뭐뭐에 대하여 배우다? learn about 이겠죠.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with 전치사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 about도 전치사 빈칸 문제. 이 자리에 비워놓고 뭐가 좋겠니? 당연히 태국의 음식에 대해서 배울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learn about이 가장 어울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 얘기할 거는 I'm very excited. 여기 수거가 하나 보이죠? 여기 보이는 수거는 뭐? 뭐뭐에 대해서 신난다. Be excited about. 됐습니까? 또 about이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와요.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 그래서 이 세 군데 들어갈 밑줄 친 ABC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르세요. 1번 뭐, with, about, about. 2번 with, for, to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가 좋겠냐. 됐습니까? learn about이죠? 됐습니까? excited about이죠? 됐습니까? 영어는 누가 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형광펜 칠했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얘기했죠. 얘 꿈이 뭐라 그럽니까?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거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제목에 뭐가 들어가 있어? Food adventure. 그랬습니다. 걍 어드벤처가 아니고 음식 모험 여행이란 말이죠. 네. 어디에서 펼쳐진? 태국에서 펼쳐진. Made in? 됐습니까?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은데 나라 이름이 나오죠. 구미에서 인구미 하듯이 그래서 여기 얘도 전치사 빈칸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당연히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다? 인이다. 됐습니까?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중학생들 상대로 전치사 빈칸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바로 틀린 거 눈치채야 된다. 인 사이가 오면 안 되겠죠. 인 코리아야, 인 코리언이야. In Korea 하듯이 In Thailand 여기에는 국가 형용사형이 아니고 국가 명칭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efore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당연히 전치사죠. 만약에 얘가 접속사라면 누가 다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 다 그릴 수 있습니까? 더가 트립한답니까? 아니죠. 그냥 더 트립을 그냥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잇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before 뒤에 누가다가 아닌 명사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라고 한다. before의 특징은 뭐로도 쓰일 수 있고 뭐로도 쓰일 수 있다.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가 자러 간다. You go to bed. 네가 자러 가기 전에 before you go to bed. before you go to bed 할 때 사용된 before는 접속사. before the trip 할 때 사용된 before는 똑같은 before지만 얘는 전치사다. 전치사랑 접속사가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내가 뭘 했냐.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서 이 동어리를 무슨 시나 어떤 시나 또는 어찌 시 만든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밤은 밤인데 어떤 밤 여행 가기 전날 밤이니까 얘는 지금 어찌 시 역할하는 전치사의 덩어리가 아니고 어떤 시 역할하는 전치사의 덩어리죠.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ailand도 태국에서의 나의 음식 모험. 모험은 모험인데 어떤 모험? 태국에서의 모험. 너 보고 찾으라 안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그래서 이 녀석 보고 무슨 적용법이다? 재미없게 밑에 써있지만 명사 적용법이다. 자, 그러면 명사 적용법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 얘가 명사 적용법입니까?
뭐 답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가 명사적인 걸 증명할 수 있죠. 마치 증명하라니까 수학 시간 같네. 얘가 명사적인 걸 증명해 주세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is your dream? 됐습니까? 네 꿈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요리사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내가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라 그랬어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라 그랬죠. 자, 얘가 명사적 이용법인 이유를 증명한 첫 번째 방법.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dream? 두 번째 이유는 얘가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My dream is it. 됐습니까? 자, 근데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하는 거는 뭐다? 재료 이름이라 그랬어. 그럼 재료를 따지면 뭐도 따질 수, 재료, 어떤 재료가 있는데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놨어? 벽돌이 있는데 건물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 벽돌을 건물 안에 왜 집어넣어놔요? 너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 갖다 놓는 거죠. 그쵸? 그걸 따지는 걸 보고 뭐 따지는 거라 그런다? 역할.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To become a cookie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다? 그렇죠.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하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뭐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할 말이 하나 남았죠. 그렇죠. 이 문장에서 할 말 뭐 두 개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몇 개 남긴 했는데 마지막 할 말은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영어 시험을 계속 치다 보면 슬슬 느낌이 오겠지만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고요? 동사가 어떤 꼬라지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올바르냐라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본다 했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에다가 이거 빈칸해놨어. 이 to become 다 빈칸해놓고 여기다가 become을 올바르게 넣은 걸 모두 고르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두 개는 뭐? to become하고 becom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뭐도 가능하다? becoming도 가능하다. 왜 가능하다? becoming 몇 가지 뜻인데? 두 가지. 되는 중인, 되는 것인데 이 자리에 들어가면 요리사 되는 것이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서의 명사적용법은 무조건 이걸 보고 동명사라 그랬죠. ing가 겉되는 걸 보고 무조건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어로 사용됐을 때는 눈치 봐야 된다? 그렇죠.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지금은 보호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나 보호로 사용됐을 때는 to-do를 쓰든 doing을 쓰든 상관없어. 근데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want 종족의 목적인지 like 종족의 목적인지 enjoy 종족의 목적인지를 따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I want로 표현하고 싶다. My dream is to become a cook하고 똑같은 얘기를 I want 어쩌고 저쩌고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I want to become a cook when? In the future. I want to become a cook in the future 하고 같은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I want to become a cook in the future 하고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 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나는 원한다. 요리사 되는 것. 언제? 미래. 미래에 요리사 되기를 원한다.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자, 요렇게 바꿔놨을 때 아까 전에 얘 to become도 되고 becoming도 되지만 요렇게 똑같은 표현할 때 이 자리에 becoming은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want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I want to become a cook in the future.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그리고 역할 똑같은 to become a cook. To become a cook 똑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무슨 어가 됐다? 목적어가 됐죠.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뭐 되고 싶어? What is your dream? 그런데 둘 다 얘도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도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재료 명칭은 똑같다. 재료는 둘 다 명사다. 근데 하나는 보호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목적으로 표현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할 건 이 자리에 쿡의 형태가 뭐이면은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더라? 쿠커. 내 꿈이
요리 기구가 되는 건, 요리 도구, 밥솥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 꿈은 밥솥 되는 거야. My dream is to become a cooker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cook은 특이하게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통은 동사에 er을 붙이거나 해서 사람을, 행위자를 만드는데 cook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파트 할 때 cook이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뭐였더라? 그렇죠. chef가 있다. My dream is to become a chef.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민주하니의 꿈은 뭐다? 요리사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파악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저기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팩트를 얘기했으니까 1번 문장에 선택된 시제는 당연히 현재 시제죠. 근데 2번 문장에 뭐에 대한 대답이 하나 보이냐,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는데 그 단어가 tomorrow고 tomorrow는 시간의 화살표 위에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선택된 시제는 무슨 시제고? 미래 시제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and하고 learn 사이에 생략된 말은 I'm going to visit and I'm going to learn이죠. 여기 생략된 말은 I'm going to visit, I'm going to learn.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V1이라고 visit 했었습니다. 그러면 learn에다가 V2라고 쓰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문법 설명할 때 V라고 쓰는 건 동사를 V라고 늘 쓰십니다. 그래서 and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래요? 접속사라 그러죠. 접속사 있으면 뭐를 두 번 쓸 수 있다? 누가 나를 두 번, 누가 동사를 두 번 쓸 수 있다 그랬어? 누가 나를 두 번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 몇 가지 계획을 and로 붙여놨다? 두 가지 계획을 붙여놨죠. 방문할 계획이고 배울 계획이랍니다. 됐습니까? I'm going to visi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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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m going to learn about, blah, blah. 됐습니까? 방문할 계획이고 배울 계획이래요. and로 두 가지 계획을, 여기서 be going to do, 동사 원형이죠. be going to do, 동사 1번 visit, 동사 2번 learn. 그러니까 learn의 형태는 빼박 learn밖에 안 되겠죠. be going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 와야지 미래 표현이 된다 했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굳이 고르라면 I am planning to visit and I'm planning to learn about 이겠죠. 계획 말하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visit Korea야 visit Korean이야?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 자리에는 thigh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셔야 되겠죠. Thailand가 와야 되겠죠. 자, 근데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나 태국으로 갈 계획이다나 똑같죠? 그럼 I'm going to go Thailand 안 되고 I'm going to go to Thailand라 해야 되겠죠. Go to Korea,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Okay,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Visit to Korea.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Thailand with my cousin. 됐습니까? Okay, go 뒤에는 where가 와야 되는 거고요. visit 뒤에는 뭐가 온다? what이 온다. 됐습니까? 무엇을 방문하고 어디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with my cousin, with 빈칸 문제 대비하시라 하셨고요. 그 다음 말씀, 대비하라고 말했고요. 위세 세 가지 뜻 중에서 지금은 누구누구와 함께죠. 그 외에 뭐뭐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나의 사촌과 함께. 자, 내용 파악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갈 계획이다. 개사기입니다. 친구와 함께 갈 계획이다. 개사기죠. 사촌과 함께 갈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봐. 그 다음에 여기에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코리안 푸드. 한국의 음식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는 국가 명칭이 아니고 국가 형용사형인 thai가 와야 되고, 이 자리에 thailand가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외울 수거가 뭐라고요? be excited abou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쓰고 내기를 시작하겠죠. excited의 뜻은, 그렇죠, 신나게 만들다 라고 합시다. 이제 신나게 만들다. 그러면 내가 신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아니죠. 내가 신나게 만드는 걸 당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는 몇 단 변신 중에 마지막? 3단 변신 중에 마지막이고 익사이트는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니까 익사이트, 익사이티드, 익사이티드 중에서 나는 신나게 만드는 걸 당한 상태다라고 무슨 시? 형용사 어떤 시니까? 뭐 어떤 시나 형용사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비동사 됐습니까? 나는 매우 신이 나 있는 상태다. This trip. 자 그럼 똑같은 얘기를 This trip을 주어로 써볼까? This trip이 excite를 시키는 거야, excite를 당하는 거야, 이 여행이 신나게 만드는 걸 하는 거야, 신나게 만드는 걸 여행이 당한 거야, 하는 거죠. This trip is very exciting to me. 됐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표현은 I a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의 내용은 This trip is very exciting 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결국 이 여행이 매우 신이 나게 만든다. 됐습니까? 이 여행이 엄청 신나. Exciting. Exciting한 트립 때문에 I am excited 되어졌다. About 빈칸 문제 대비하시라 했죠.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본문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이 다음 단계를 따라올 텐데요. 자, 여기까지 뭐 했다? 3단계까지 했어요. 뭐 하기, 형광펜 자세하게 설명하기. 이제 남아있는 건 이렇게 보는 거라 했습니다. 전체 내용 파악. 자, 지금부터 하는 수업 내용은 어떤 시험 유형에 대한 대비냐. 다음 글을 읽고 참인 것과 참이 아닌 것을 골라라라는 유형의 문제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유형의 문제냐. 다음 글을 읽고 질문,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과 이 다섯 가지 질문 중에 답이 없는 것을 골라라. 됐습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 이 글을 읽고 이 다섯 가지 지금 영어로 막 질문 의문문이 다섯 개가 있다고. 그렇죠? 이 중에서 답이 있는 질문과 답이 없는 질문을 이 다섯 가지 질문 중에 골라라라는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됐습니까? 내용 이 글의 내용과 참인 거 골라라. 이거 전부 다 내용 파악 능력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행 갔다 와서 쓴 참 글의 종류. 참 글의 종류. 참 깜빡했는데. 글의 종류는 간단한 단어로는 그렇죠. 다이어리죠. 그렇죠. 근데 이건 특수성이 좀 있죠. 그렇죠. 그냥 일기가 아니고 여행에 대한 일기죠. 그렇죠. 여행일지죠. 그래서 travel diary. 여러분들 뭐 travel diary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많이 쓰이는 용어는 travel journal이라고 합니다. 뭐 travel diary다 정도 알아두세요. travel diary. 글의 종류는 기행문이라 하죠. 기행문. 한글로는 기행문이라 합니다. 기행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travel diary다. 여행 일지다. travel journal이다. 트래블은 알 거고 다이어리, 다이어리. 자, 그래서 주환이 사촌의 꿈은 요리사 되는 거죠? 아니요. 누구 꿈은 뭐다? 민주환의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번 주말에 태국 갈 거죠? 아니요. 그럼 언제 가는데? 내일. 내일 갈 계획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나요? 누구랑 가는데요? 사촌이랑. 됐습니까? 그리고 민주환의 꿈이 뭐이니까 요리사 되는 거니까 그곳에 알맞게 뭐 할 계획이다? 태국의 음식에 대하여 배울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환이의 기분은 어떻다? 저 들떠있죠. 됐습니까?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방금 했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됐습니까? 왜냐? 왜 방금 한 게 내용 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자꾸 문해력이 떨어져서 됐습니까? 읽고도 뭔 소리 했는지 잘 몰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시작!
My food adventure는 어드벤처인데 어떤 food adventure in Thailand 됐습니까?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Okay.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 갔지? 있네. 다음 무슨 말로 시작하지? 오케이. 다음 문장은 아 그거부터 나오나요? 소제목 나와야 될 텐데요. 됐습니까? 밤이래죠. 밤에 쓴 일기죠. 그렇죠. 밤은 밤인데 어떤 밤? 여행 한글로 한다니까요. 여행 전날 밤. 소제목이 뭐라고요? 여행 전날 밤이니까 그래서 뭐였어요?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왜 이래? 바이민주안이었고요. The night before the trip. 됐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그겁니다. 이거의 주요 문법.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요리사 되는 거예요. Okay. 어떤 주의사항, becoming 된다 안 된다 뭐 cook 대신에 뭐 cooker 있으면 어쩐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Okay.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언제라는 말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중간에 그리고가 하나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할 계획이다? 방문할 계획이죠. 방문할 계획이면 what이에요? where에요? what이죠. 그렇죠? 무엇을 방문할 계획이죠? 어떻게 방문할 계획이랍니까? 나의 사촌과 함께. 그리고 여기 뭔가 생략됐고 뭐 할 계획이다? 대하여 배울 계획이죠. 그렇죠? 뭐에 대하여 배울 계획이에요? 태국의 음식에 대하여. 됐습니까? 왜 태국의 라고 하는지 알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Tomorrow. How? And I'm going to learn about Thai food.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Tomorrow I a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learn about Thai foo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무슨 얘기예요? 심경 얘기하죠. 심경. 됐습니까? 그냥 내가 어떻다? 내가 엄청 신나 들떠있다. 뭐에 대해서? 여행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I'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됐습니까? Bangkok. 정말요? I am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이렇게 한 토막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갔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꺼내셔야죠. 미리 꺼내놓으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My food adventure in Thailand by 민주환. 제가 수업 시간에 스펠링 다섯 시간 안 드립니다. 나중에 복습하면서 스펠링은 덜 쓴 건 보완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The night before the trip. 오케이. 그래서 장래 희망 말하기.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Multi 가능 불가능 골라서 읽어보세요. My dream is becoming a coo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 표현과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표현 방법은 누가 다? I가 want 한다. I want what? To become a cook. When? In the future. I want to become a cook in the future. Multi 돼, 안 돼? 안 되죠, want니까. I want to become a cook in the future. My dream is to become a cook in the future. Becoming a, 내가 teacher라 그랬나? Cook? In the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언제? Tomorrow. 계획 말하기. I'm going to visit what? Thailand. How? With my cousin and
생략된 말 넣어서 and I'm going to learn about Thai food. Tomorrow I'm going to visit Thailand with my cousin and I'm going to learn about Thai food. 이게 좀 이따 여러분들 시험지예요. 됐습니까? 예? 네, 이걸 그대로, 이거 그대로 프린트 다시 해서 여러분들 시험 칠 거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심경 표현.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Very excited about this trip. This trip is very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고요. 자, 그럼 다시 끊어 읽기. 자, 다시 소제목 나왔습니다. 장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angkok. 됐습니까? 오케이. How? At last. 누가다? We arrived what이야? We arrived where야? We arrived where죠?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 마침내 우리가 도착했다. 방콕에. 됐습니까? 갑자기 시제가 바뀌었네. 그렇죠? 갑자기 시제가 뭐답게 바뀌었네. 글의 종류답게 바뀌었죠. 글의 종류가 뭐였더라? 그렇죠. 트립 다이어리. 다이어리였죠. 트립 저널이. 트래블 저널이었죠. 됐습니까? 저널이니까 저널답게. 다이어리니까 다이어리답게. 시제가 바뀐 거 눈치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누가 더? We first checked in. Where? Guest house on K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K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Grand Palace의 G하고 P는 도대체 왜 대문자일까? 다 알죠? 됐습니까?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K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했으니 우리는 먼저 체크인 했다. Where? 어디에? 까오산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했고 그리고 갔다. 어디에? 그랜드 팰리스에. 뭐 그랜드 팰리스를 굳이 단어의 뜻을 해석해서 뜻을 하면 위대한 궁전 좀 될 건데 얘는 절대 위대한 궁전이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왜? 어, 이거 위대한, 엄청난 이거 궁전인데 왜 위대한 궁전이라고 안 그럽니까? 대문자 대문자잖아. 미국 이름이 더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굳이 해석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연합된 국가라고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명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자, 6번 문장 누가 다?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이었다. How?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그 궁전이 엄청 아름다웠어요. 많은 화려한 건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이런 쯤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화려한 컬러풀한 빌딩과 함께 어울려서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해놓고 한 토막이네요. 그쵸. 왜냐하면 선생님이 뭘 봤냐. 바로 다음 문장에 있는 뭐를 보고 내가 스탑을 했냐. 잠깐 더 next day라는 말을 보고 아 여기까지 한 덩어리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세 문장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치를 할 거 at last 예상하셨을 거고 단어 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말 알려드렸었고요. 마침내 we arrived in Bangkok.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뭐 할 거냐? arrive라는 동사가 도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arrive의 성격이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하죠. 그렇죠? 맞잖아. arrive의 뜻이 요거 딱 보고 아, arrive의 성격이 go 같구나 아니면 visit 같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단어 할 때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r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 arrive하고 뭐가 다른다, 어떤 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 Okay.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에 체크인의 뜻은 알고 있죠? 됐습니까? 체크인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에 우리 왔으니까 우리 방 내놔라 하는 과정을 보고 체크인이라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필요한 건 when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뭐가 보인다? 전치사가 보이죠. We checked in a guest house가 아니고 We checked in at a guest house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까오산로에 있는 on 까오산로드. 자, 그래서 어디에 어디에 있는 이란 얘기할 때 어떨 때 뭐 태국에 있는 뭐 이런 거 할 때도 있고요. 진짜 더운데. 태국에 있는 데 까오산로에 있는 온 까오산로. 어떨 때 인 쓰고 어떨 때 온 쓰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어떨 때 또 at을 쓰는지 at in on at 아 순서대로만 at on in 이렇게 있죠. at on in 뭐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어떨 때 at이고 어떨 때 on이고 어떨 때 in인지. 내 생일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엔드하고 또 엔드 또 나왔어. 됐습니까? 엔드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ent가 나와 있죠. 자, 고의 형태가 왜 굳이 went가 되어야 하는가? to go도 아니고 going도 아니고 went가 왜 되어야 하는가? went to the grand palace. 그 다음에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With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다음. 자, 그래서 at last의 뜻은 마침내 드디어 이 말이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라 그랬더라 내가? Finally. In the end, at the end. 졸리죠, 그쵸? Finally, we arrived in Bangkok. 자, 그래서 arrive는 도착하다고요.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R로 시작하는 녀석이 누군데? Reach가 있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reached 형태는 reached. We reached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reach를 만약에 쓰면 we reached Bangkok 이라고 해야 되겠죠. we reached in Bangkok 이 아니고 we reached Bangkok 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arrive는 go 갔다 visit 갔다 go 갔죠? go Bangkok 이야 go to Bangkok 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성격은 마치 go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럼 rich는 누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we reached Bangkok 됐습니까? at last we reached Bangkok we arrived in Bangkok 됐습니까? reach의 뜻은 도달하다, 도착하다 arrive도 우리말 뜻은 도착하다, 도달하다 라는 뜻인데 go to school 하듯이 arrive in, drive at 이런 거 전치사 arrive 뒤에 go 뒤에 where가 필요하듯이 arrive 뒤에도 where가 필요합니다. visit 뒤에 what이 필요하듯이 reach 뒤에 what이 오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빈칸 만약에 이 자리에 빈칸이라면 체크인 하다라는 수거를 외워놨으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왔는지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 두 개가 연달아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몇 시에 할 때 at이었고요. 몇 월 며칠 날 할 때 on이었고요. 뭐부터 in 썼더라? 월 이름부터 in 썼죠? 근데 그때는 뭐에 대한 대답에 대한 얘기였다? 시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where에 대한 얘기인데 얘도 마찬가지 at, on, in 이 세 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자, at은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하는 느낌. 이렇게 하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뭐다? at이다. 됐습니까? Hey, let's meet at the bus stop. 방금 뭐라 그랬어? Let's meet at the best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됐습니까? 뭐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됐습니까? at은 이런 느낌이다. 자, 그 다음에 on은 어떤 느낌이냐? on은 어떤 느낌이냐? 선생님 뭐 그리고 있어? 지도 그렸죠? 그렇죠? on은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on이다. 지도의 어떤 지점을 표현하는 이런 느낌. 지도에서 바라봤을 때, 지도로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도로 위에 붙어 있겠죠, 건물은. 어떤 도로 위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border street, on the street. 그렇지, on the road. 됐습니까? Okay. 주로, 어떤 무슨 무슨 뭐, 문장로 이런 거 있죠. 이게 문장로 이런 겁니다. Gaozan Road 이런 게. 그때, border 문장로, on 문장로 하듯이 on 가오산 로드 하니까 이 자리 빈칸 돼 있으면 아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오산 하늘에서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여기 가오산 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면 뭐 가오산 로드다? on 가오산 로드다 그래서 이 자리에 on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checked 속에 뭐 들어있어? did 들어있죠? 그러니까 go 속에 뭐 집어넣어놔야 돼? did 들어가야 되겠죠.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괜찮습니다. 자, and went to the Grand Palace에서 난 전치사 2는 꼴도 보기 싫다. 전치사 2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went to 대신에 뭐 써도 돼? and visited the Grand Palace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Prefer to check in at a guest hotel, a guest house on Golden Road, and visited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빈칸 문제 위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which입니다. which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외에 뭐 to나 for, of 이런 것도 종종 나오는데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which입니다.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다웠다. With many colorful railings. 됐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Where did they arrive? On the first day. 첫날 어디 도착했어? Where did they arrive on the first day? They arrived in Bangkok. 방금 하고 있는 거 뭐? 내가 아까 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 중에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답할 수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 we는 who and who야? 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최소 두 사람은 알죠? 누구랑 누구야? 민주한 and 민주한스 cousin 됐습니까? 위에 포함되는 사람 누군지 됐습니까? 민주한 and his cous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어디에 체크인해요? 게스트하우스 위치는 어디예요? 가오산 로드에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한이하고 주한이의 친구는 가오산 로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 했죠? 그렇죠. 아니요. 저기 끄떡한 사람 있어. 그렇죠?
사촌이요. 됐습니까? 주한이하고 주한이 사촌은 가오산 로드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했죠? 뭔 내야? 뭔 호텔은 뭔 호텔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다음 글을 읽고 참인 것과 거짓 TF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체크인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뭐 했어요? 그랜드 팰리스를 방문했죠. 이거 대문자 대문자인 이유는 얘가 무슨 명사라서? 고유명사라서. 그래서 물론 그랜드도 단어로서의 뜻이 있고 팰리스도 단어로서의 뜻은 있지만 위대한 궁전이라고 해석하진 않는다. 그냥 그랜드 팰리스 인 방콕이라 하겠죠. 대궁전 뭐 좀 되나요? 오케이.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대궁전, 그랜드 팰리스. 됐습니까? 오케이. How was the palace? It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그래서 화려했습니까?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화려했어요. 어떤 단어 때문에 우리가 화려했다고 할 수 있다? colorful이란 단어 때문이죠. beautiful 보고 화려했다고 알아요? 아니요. 됐습니까? 화려한 궁전이었다. 왜? colorful buildings라고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전사 위 챙기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요거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소제목 나오죠? 소제목은? 뱅콕. 뱅콕. 자,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하냐? 어떻게? 어떻게? 마침내. 누가 다? 도착했죠. Where? 방콕에.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해볼까요?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 At last, we arrived in Bangkok.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 우리가 가장 우선 뭐 했다 나오죠? 우리 가장 뭐 했는데? 체크인 했잖아. 체크인 what이야? 체크인 where야? 체크인 where니까 여기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어떤 느낌이었더라? 이런 느낌이라 했죠. 그쵸. 는데 어디에 있는? 가오산 로드에 있죠. 그쵸. 그리고 뭐 했어요? 갔죠. 그쵸. 마음속으로 하고 계세요. 무엇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으니까 여기 뭐 하나 있어야 되겠죠. 준비됐습니까? 해볼까요?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Gaosan Road and we went to the Grand Palace. 여기에 we는 생략했었습니다.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맞습니까? 다 같이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G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Gaosan Road and went to the Grand Pal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이 팰리스에 대한 평가죠. 어땠었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궁전이 어땠었대요? 매우 아름다웠었죠. 어떻게? 많은 화려한 건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웠죠. 가볼까요? 그래서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뭐 many colorful buildings라고?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어?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됐습니까? 자, 여기서 첫날 일기가 끝이 납니까? 끝이 났죠, 첫날 일기는. 첫날 일기 끝이 났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뭔데? The next day. 됐습니까? 첫날 일기 끝났어. 첫날 뭐, 요리교실에 참석했다. 틀렸어. 첫날 한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했죠. 뭐 하고 뭐 했어?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하고 그랜드 팰리스를 방문했습니다. 첫날 뭐 요리 수업에 참석했다. 개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 The next day. 누가 다? I attended where야? Attended what야? Attended what?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됐습니까? 그 다음 날 나는 참석했다. 여행자들을 위한 태국 요리 수업을. 됐습니까?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순서 표현 같은 게 나오죠. 됐습니까? 어떻게? First, 누가 다? We went where? To a local market. And 누가 다? We learned about. Learned about what? Thai fruits and vegetables. 됐습니까? 어? Thai food가 아니네. Thai fruits and vegetables네. Fruits and vegetables는 전부 뭐죠? 누가 뭐 단어도 물어봤습니까? 쿠킹 클래스에 갔는데 왜 fruits and vegetables야? 재료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거죠. 요리를 잘 하려면 요리의 반 이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요리 맛의 반 이상은 누가 하는 거야? 재료가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재료를 잘 아는 요리사가. 그래서 요리는 과학이죠. 됐습니까? 요새 뭐 분자 요리 이런 것들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내 꿈은 요리사야? 오케이, 좋아. 과학 잘해야 돼. 됐습니까? 네? 왜 이래? 과학하면 돼, 지금까지 거. 됐습니까? 자, first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뭘 넣을진 좀 이따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이 구호 문장, 누가 다? I made what? Sometime.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when? In class. In curry? 만들었죠. Sometime이랑 spring rolls랑 green curry를. 언제? 교실에서입니까, 이게? 언제?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교실에서 하고 싶으면 in the class 해야지.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표현이라면? Go school. 예? 아, 미안. Go to school이야? Go to the school이야? 이거 물어봤어야지.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뭐라 그런다? Go to school. Go to school이죠. 자러 간다는 표현은 go to bed야? Go to the bed야? Go to bed야. 뭐 이런 거 어디서 한 적 있죠? 됐습니까? 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 예상했는데 칠해진지 봅시다. 됐습니까? 자, 내용상 the next day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매우 중요하죠. 내용 파악에서 참인가 거짓인가 할 때. 됐습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누가 헛소리 했는데 아,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야. The next day 안 보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ttend의 뜻은 뭐였더라? 오케이. 도착하다? arrive, reach입니까? 참석하다. 자, 참석하다는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으로 세 단어로 되어 있는 뭔가를 저한테 배운 적이 있고요. 뭐 결석, 어디에 결석하다라는 뜻의 반대말인데 어디에 참석하다. 뭐 P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얘기 한 적이 있고요. 그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할 말은 attend의 성격이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attend의 뜻이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오케이. 여행자를 위한 태국의 요리 수업이니까 for에 대한 얘기 하겠죠. 왜 한다? 전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일랜드가 못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한테서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쿠킹이 둘 중 뭔지 말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on은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여기에 a thai cooking class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 on은 thai 때문에 온 거야? cooking 때문에 온 거야? class 때문에 온 거야? class 때문에 온 거죠. class 뜻이 뭔데? 수업이란 뜻이니까 수업은 셀수 오늘 8교시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I have 8 classes today. 아유 죽겠다 그치. 됐습니까? 예? 아 갔다 오세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 여기는 왜 없어졌냐고요. 됐습니까? 여기에는 in the class, in a class 왜 안 했냐고요. 됐습니까? 왜 안 했는지는 아까 다 알려드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first we went to a local. local 로컬이 뭐였더라? local 그 지역의 여러분들 무슨 행사장 가면 로컬 푸드를 판매한다 그쵸? 로컬 푸드를 판매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쪽에 뭐야 강원도 어떤 동네 시장에 갔는데 로컬 푸드 마켓이라 그래갖고 갔는데 가니까 막 그 뭐 파인애플 팔고 그쵸? 바나나 팔고 뭐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을까? 감자가 제일 많겠죠 그쵸? 강원도 하면 감자 아이가? 난 강원도 가면 아 스탑 또 애들 머리가 이상한 데로 날아간다. 뭘 말을 못 해주겠어. 어? 어떤 바닷가에 있는 어떤 동네에 놀러 갔는데 저 로컬 푸드 판다 그래갖고 갔더니 소고기 팔고 있고 돼지고기 팔고 있고 그러고 있겠죠? 아니요. 수산물이 위주겠죠. 그런 게 바로 뭐다? 로컬 마켓이다. 됐습니까? Okay, we went to a local market and learned. Well, learn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굳이 learned가 되어야 하는가? 됐습니까? learn도 있고 to learn도 있고 learning도 있고 뭐 많은데 왜 하필이면 런즈도 있죠. 런즈 런 끝에 S 붙인 거 왜 굳이 런드냐. 자 아까 외우라고 했던 수고니까 얘는 뭐 안 해도 알죠? 뭐뭐에 대하여 배우다 learn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태국의 과일들과 채소에 대해서 배웠다. I made sometimes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얘는 아까 얘기했죠. 왜 in the class가 아닌가. 됐습니까? 얘가 in the class가 아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the next day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the next day면 first day야, second the first day야, the second day야, the third day야. 어?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on the second day. 됐습니까? Okay. On the second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그 다음 날. 어디에 온 첫날에 그 다음 날이니까 방콕에 온 첫날에 그 다음 날이니까 둘째 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attend 뜻은 뭐고? Okay, 그래서 그냥 참석하다 하지 말고요. 뭐라고 하기로 약속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왜 그냥 참석하다 하지 말고 어디에 참석하다 하는 거죠? 여기에 시험 문제 잠시만 거 I attended at a Thai food class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attend는 go 갔다, visit 갔다, visit 갔죠. go to Korea, visit Korea 하듯이 attend 뒤에는 그래서 where가 온다, what이 온다, what이 온다. 무엇을 참석하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 참석한다 그러죠. 근데 영어에서 attend를 썼을 땐 뒤에는 where가 아닌 what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 visit Korea.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성격의 애들이라고요.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어서 이런 건 누가 익혀야 돼? BBB 익혀야 된다고요. attend the class.
attend all five cooking class. 자, 그리고 마지막 할 말은 뭐냐? 얘 같은 말. I was present at all Thai food class for travelers. I was present at all Thai food class for travelers.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Be present at. 이거 뭐 할 때냐? 야, present가 니들 깜짝 놀라지 마, 나중에. 근데 맨날 선물이라 그러지. 근데 present가 무슨 뜻도 있다? 현재의 또 참석한. 이런 뜻도 있다. What is present time? 선물 시간 뭔, 선물 주는 시간 언제예요가 아니고요. 현재 시간이 묻는다 했고요. Be present at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반대말은 be absent from 이었습니다. I was present at a Thai food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여기에 Thai가 와야 되는 이유는 태국의 요리학이죠. 태국의. 그래서 Korean cooking class야? Korea cooking class야? Korean cooking class 해야 되듯이 여기도 Thailand cooking class가 아니고 Thai cooking class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둘 중 뭐예요? 그렇죠. 자, 이게 둘 중 뭔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요리하고 있는 중인 수업입니까? 수업인데 수업이만 요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요리하고 있는 중인 수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1번이 될 수가 없다. 대신에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이죠. 요리하는 것을 위한 요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수업이죠. 됐습니까? 지금 방금 하고 있는 건 보고 뭐라고 하냐? 이 ing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무지하게 만나게 보게 될 시험 유형 중에 하나인데 ing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할 줄 아는가? Singing room이 뭘까? 그렇죠. 막 갔더니 친구들이랑 놀러 갔더니 그렇죠. 노래방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아 시험 끝났다 우리 노래방 가서 놀자 이랬어. 그랬더니 갔더니 막 방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노래하는 중인 방이냐 노래하는 것을 위해 준비된 방이냐. 그래서 그 singing room 할 때 singing은 뭐다? 동명사라고요.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라고요. Singing bird는 뭐야? Singing bird. Bird. 노래하고 있는 중인 새. 걔는 현재 분사라고요. 됐습니까? 걔 요리하고 있는 중인 수업이 아니고 요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수업이죠. 얘는 동명사다. 난 분명히 ing형이 1번인지 2번인지 구입하는 아니 뭐야 구별하는 요령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Singing bird 할 때 singing하고 singing room 할 때 singing은 전혀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태국의 요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수업.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수업이야? For travelers, 여행객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그냥 일반적인 뭐야 요리 수업하고 for travelers가 붙었을 때의 수업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선생님 옆에. 그렇죠.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트랜슬레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요금은 더 비싸겠죠. 동시통역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동시통역사가 막 중국어로도 해주고 일본어로도 해주고 한국어로도 해주고 그리고 동시로 다 해주겠죠. 그럼 그 사람은 뭐로 말을 할까? 이 그렇죠. 영어를 하겠죠. 됐습니까? 영어로 태국어가 있으니까 요리 선생님이 태국어로 설명하면 동시통역사가 영어로 translate 해주겠죠. 됐습니까? Okay. The next day I attended. 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전치사 빈칸 문제 나온다면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이니까 여행객들을 위한 수업, 요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배우기 위한 수업. 태국의 요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여행자들을 위한 수업. 난리 났어 지금. 클래스 완전 막 대왕이다 대왕. 파이도 꾸며주고 있고 쿠킹도 꾸며주고 있고 트래블러스 포 트래블러스도 꾸며주고 있고.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 여행자를 위한 수업.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 태국의 요리를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수업. 그래서 참 I 안만 길어봤자
it. I attended it. 됐습니까? Okay. 다음 계속해서 first we went to a local market. 뭐 가장 먼저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나옵니다. 이건 내용 파악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일 먼저 뭐 칼질하는 법 이런 거 배운 게 아니고요. 저기에 이제 뭐 Thai fruits and vegetables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애들은 ingredients죠? 그렇죠? 애들이 ingredients죠. 그럼 ingredients의 뜻이 뭘까? 아, 애가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뜻은 뭐다? 재료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에 대해서 local ingredients를 배운 거죠. 됐습니까? 요리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고 요리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롯데마트 가서 했죠? 이마트 갔나? 그럼 어디 갔는데? 구미 중앙시장 같은 데 갔단 말이죠. 구미 중앙시장이 어딘지는 알죠? 마켓. 그런 데가 로컬 마켓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주차하기 불편해서 잘 안 가나요? 오케이. Went to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다? 이제 더 안 할게. 그렇죠? First we visited. 됐습니까? A local market. 그리고 여기에 learned가 equalize해야 되는 이유는 and죠? 접속사죠? 오케이.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했어요? 두 가지 행동을 했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거는 가는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어? 배우는 행동을 했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언제 한 행동이야? 과거에 여행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이죠. 그러니까 갔던 것도 과거니까 여기 did 들어가 있는 형태. 배운 것도 과거의 일이니까 learn 속에 뭐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있는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배우고 나서 이제 그 재료들을 사왔겠죠. 왜 시장에 갔겠어? 시장에 가면 구경하면서 뭐도 할 수 있어? 시식도 할 수 있고 또 시장에 가는 최종 목표가 뭔데? 물건을 사는 거. 사는 거죠. 재료를 사왔겠죠. 야, 씨, 시장 상인들이 시식만 하고 구경만 하고 가면 은근히 좋아하겠다. 어? 시식. 재료를, ingredients를 buy 해갖고 왔겠죠? 네. 사온 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Somtam, spring rolls, and green curry를. 오케이. 자, in class의 뜻이 뭐라고? 언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요리를 배우는 거야? 아니면 그냥 교실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 어도 있을 수가 없고 더가 있을 수도 없다. 마치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뭐라고 해야 되듯이 침대에 자러 가면 뭐라고 해야 되듯이 go to bed, go to school 하듯이 go to the bed, go to the school, go to a school 안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어도 없고 더도 없다. 수업 시간에 솜탐이랑 스프링 로즈랑 앤 그린 커리를 무슨 시제에 만들었다? 과거 시제에 만들었다. make 속에 그래서 did 들어있으니까 made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밑에 cooked. 요리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에 해당되겠다? 뭐에 해당되겠다? traditional, Thai food에 해당되겠죠. 됐습니까? traditional, 전통적인. traditional Thai food죠. 이 정도 갖고 뭐 개길다 그래. 점점 적응해 가는 거야 사람. 옛날에는 뭐 초딩 때는 뭐 이런 거 갖고 놀았잖아. 그렇죠? 단어요. 이런 거 갖고 놀았잖아. 그러다 어느 날 얘 만나가지고 아 뒤지겠다. 영어 못할 묻겠다. 막 이런 거 하기 시작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모운 타인 막 이러면서 외우고 그렇지.
moon, tide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 아, 저게 뭐지? 저거 진짜 자, 그래서 형 광팬이 다 살펴봤고요. 이제 뭐 할 차례? 내용 파악하면서 슬슬 통풍장 넘어갈 준비합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장소는 어디? 방콕이죠, 여전히. 네. 됐습니까? 장소는 여전히 방콕이죠, 일단. 방콕에서의 몇 번째? 두 번째 날. 내가 지 꿈이 뭐니까? My dream is to become a cook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하고 있다? Attend the Thai cooking class를 하는데 얘가 태국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Thai cooking class는 class인데 어떤 Thai cooking class에 attend 해? For travelers, 여행객들을 위한 Thai food cooking class. Thai food cooking class는 뭐가 특별하다? Translator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먼저 뭐 요리부터 했습니까? 아니죠. 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재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디에 가요? Local market. First we went to a local market and learned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And we bought some. And we bought some fruits and vegetables. 했겠죠. 됐습니까? 그 과정이 여기 없죠. 그래서 만든 건 솜탐 스프링 로즈 그린 크리 수업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참.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거 한 덩어리잖아. 아, 내가 깜빡했다. 뭐. 그랬고요. 뭐 여기 할 거 맞나? 뭐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The chef said to me Good job.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I was very proud of myself. 에서는 뭐 여기 정도 설명. 형아벤 실할 거는 뭐 요 정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 11번도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한 덩어리니까. 그렇죠? 만들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 여행객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막 못하면 막 기싸대기 날리고 막 새끼야 이거밖에 못하나 말하면서 어 여기 왜 삐져나왔냐 하면서 막 하고 다니겠죠. 아니요. 그래서 아 나 같은 선생은 아닌 모양이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셰프가 나에게 말했는데 굿잡 뭐 할 때 쓰는 거야? 칭찬할 때 쓰는 거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거랑 이거 두 단어로 된 거죠.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칭찬이네요. 그렇죠? 이런 말은 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칭찬이겠죠? 그렇죠? 꿈이 뭐 되는 거인 사람에게는? 요리사. 되는 사람에게는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됐습니까? You are going to become a wonderful cook. You are going to become an amazing cook. Fantastic cook. 내가 방금 뭐 했게? 칭찬. 예,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를 슬쩍 예방접종 해줬죠. 됐습니까? 뭐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Wonderful, Fantastic, Amazing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Good 뭐 이런 거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ER 붙어 있으면 뭐가 틀렸는지 나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번에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되게 반갑죠? 네. 됐습니까? Be proud of. 뭐 하다? 자랑스러워 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까지는 아니고, 뭐, 설마 이런 거 되겠나? I was very proud of m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myself 보고 뭐라 그럴 거다? 1번이냐, 2번이냐? 묻겠죠? 네. 이게 뭔데? 그쵸? 제기랑. 강조. 그러면 이게 제기야 강조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살펴보면 되죠. 됐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었다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o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o were you? 그리고 very proud of 라고 묻겠죠. 넌 누가 자랑스러웠었니?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위치 변화할 수 없다. 됐습니까? Who were you very proud of? 누가 자랑스러웠니? I was very proud of me. 같은 소리 왔네. 됐습니까? 오케이. 노래 제목 중에서 I love me 라는 노래가 있어. 그렇죠? 노래 제목으로는 써도 되겠죠? 왜? 노래 제목은 어때야 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 저 노래 참 좋더라. I love me 라는 노래 참 좋아. 그렇죠? 제목이 딱 기억나야 되잖아.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잘 기억날 수 있냐? 일부러 틀리게 했을 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응? 아닌가요? 일부러 뭔가 틀리게 표현했어, 일부러. 한때 미국 애들 SNS 이런데 어떤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었냐? We loves it 이런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어. We loves it 이런 표현이 막 유행한 적이 있었다니까? 응? 그렇죠? 무슨 나 우리는 이게 엄청 마음에 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근데 유행했다니까? 왜? 왜? 사람들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노래 제목으로 I love me는 괜찮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렸죠? 뭐라 그래야 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me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문법적으로는. 됐습니까? 네? 나 불렀어요? 오케이.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형용 자랑스러워하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니까 여기 비동사가 있어줘야지 자랑스러워한다 과거 시제니까 was를 썼습니다. 오케이. why was 민주한 very proud of himself? Why was 민주한 very proud of himself? Why? 우리말로 답해주세요. 그렇죠. 뭐라고 칭찬했는데? Hmm. 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셰프가 미리 알고 있었나? 아니요. 그쵸? 딱 맞춤형 칭찬인데? 그쵸? 오케이. 그래서 굿잡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ell done. 잘 해냈다. Well done. 굿잡. 뭐 할 때 쓰는 표현? 칭찬할 때. 그렇죠. 그 웰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리할 때 바짝 굽는다라는 표현도 웰던이고요. 잘했다라는 표현도 웰던입니다. 칭찬할 때 웰던, 굿잡.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이제 전체 파악하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네. 이 두 번째 날이라는 거, 장소는 방콕이라는 거, 첫날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먼저 간 곳은 수업 시간에 다 같이 로컬 마켓에 가서 요리하부터 한 게 아니고 재료에 대해서 재료 뭐 태국 음식에 많이 쓰이는 주로 쓰이는 재료 뭐가 위주인 것 같다? 오케이. 여기에 나오는 거요. 네가 알고 있는 가끔씩 보면요.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쭉 읽어보고는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다가 막 적용합니다. 향신료 뭐 이런 거. 향신료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스파이시즈에 대한 얘기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맞아. 네가 네 뭐 알고 있던 거 얘기하는 건 좋아. 좋은데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재료로 만든 게 이런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잘했구나. 훌륭한 요리사 될 거야. Be going to do 또 나왔고요.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고 트랜슬레이터가 트랜슬레이트를 실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뭐 어떤 느낌 들어 이거? 네가 훌륭한 요리사가 될 게 다 계획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다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색하고요. 어떤 표현이 오히려 어울리겠다? You will become a great cook.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계획이에요? 예측, 추측이에요?
근데 좀 확신에 찬 느낌으로 추측해 줄까? 표현해야지 힘이 나고 기분도 좋겠죠. 됐습니까? You may 보다는 you will 이 낫겠죠. 일단 칭찬 들으니까 당연히 기분은 자 그래서 the night before the trip의 감정은 the night before the trip의 감정은 excited 맞습니까? the night before the trip 기억 안 나? the night before the trip의 감정은 excited 그랜드 팰리스 갔다 와서의 감정은 안 나오죠.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beautiful, many colorful buildings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뭐 어쨌든 좋았다, 나빴다 중에서 좋았다 쪽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attend the Thai cooking class 한 다음에 after의 느낌은 proud. 됐습니까? 자랑스러운 감정이죠. 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기 쓸 때 감정이 들어가요. 난 어땠었다. 난 피곤, 뭐 끝에 보면 나는 심심했다 이러면서 맨날 끝나잖아. 심심. 일기장 맨날 쓸 때 끝에 나는 심심했다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내용 파악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너 나오고 그 다음에 너 나와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날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나옵니다. 언제? 그 다음 날. 오케이. 누가 다? 나는 참석했다. 인데 뒤에 뭐가 온다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오케이. 타이의 요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수업이었죠. 근데 누가 참석하기 누구를 위해서 마련됐습니까? 여행객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그럼 해 볼까요? 언제?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됐습니까?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여기에 있는 a Thai cooking class 할 때 a는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attended a class 때문에 왔죠. 됐습니까? 클래스가 수업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있어야 된다 했죠. 전치사 for 주의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하죠. 그 다음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몇 번째 순서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방문했어요? 갔어요? 갔죠? 그래서 방문했다 해도 되는데 갔어. 그러면 where가 오겠네. 어디에 갔어요? 그 동네 시장에 갔죠. 지역 시장에 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 end가 하나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했습니까? 갔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배웠었죠.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태국의 과일들과 채소들에 대하여.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장 먼저 first 우리가 갔었다. We went where? To a local market. And we 생략하고 we learned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오케이. 그래서 몇 번째로 가장 먼저 배운 거 first 누가 다? We went where? To a 누가 그렇게 하래? To a local market. 한글로 하라 그럴 땐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할 땐 한글로 하고 and we learned about what? Thai fruits and vegetables. 됐습니까? 당연히 채울 수 있죠. 그리고 fruit은 원래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울 수 없다고 배웠는데 여기는 다양한 과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할 말은 뭐다 사갖고 왔다라는 말을 생략했죠. 그런 다음에 누가 다가 나와요? 내가 만들었죠. Sometime spring roll 그리고 green curry를 where가 나와요? when이 나와요? when 언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I made sometime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in class. 됐습니까? I made sometime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in class. Spring roll만 셀 수 있습니다. 우리 롤 케이크 할 때 그 롤이죠. 뭔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만드는 건데
용두돌 말아서 만든 거 한 개, 두 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롤즈고요. 나머지 솜탐이나 그린 커리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이제 더 셰프가 나오죠. 그렇죠? 더 셰프가 뭐 했어요? 셰프가 말했죠. 누구한테 말했어요? 나한테 말했죠. 일단 잘했구나 이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너 뭐 미래 표현 나오죠. 너는 뭐 할 것이다? 너는 될 것이다. 한글로 하라니까요 지금은. 넌 될 거래죠. 뭐가 될 거랍니까? 훌륭한 요리사가.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더 chef said to me. Good job.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Fantastic cook. Wonderful cook. Amazing cook. The chef said to me, good job.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됐습니까? 자, 칭찬 들었죠? 네. 기분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뭐 해졌습니까? 자랑스러워졌죠. 누구를 자랑스러워합니까? 나 자신.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뭐? I was very proud of myself. 네, 틀리는 발음 틀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I was very proud of myself. I was very proud of myself. I was very proud of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어, 저, 선생님 뭔가 좀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빠뜨린 거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방콕을 그래서 어찌 at last 누가 다 여기 애가 있네요. 그러니까 we arrived what이야 arrived where야 arrived where in Bangkok. 만약에 얘가 in이 없어 그럼 요렇게 해서 뭐라고요? We reached Bangkok 이라고 했죠. 멀티가 되네요. 그쵸? At last, lastly, finally. 저보다 마침내,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런 뜻이죠. 이외에도 뭐 in the end, at the end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게스트하우스에 이거 하는 거죠. We first checked in at we first checked in at a host house, guest house? Guest house. Guest house는 guest house인데 어떤 guest house? On Gaosan Road. Checked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얘도 did 넣어서 and we went. We went where? To the grand place야, palace야, palace. We first checked in at a guest house on Gaosan Road and we went to the Grand Palace. Okay. 감상평 남길 차례죠. Grand Palace에 대해서. 그래서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Beautiful 쓰려고 하네. 됐습니까? The palace was very,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덜 쓴 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the next day. 누가 다? I attended what? A Thai cooking class는 class인데 어떤? For travelers. The next day, I attended a Thai cooking class for travelers. 멀티가 되네요. 그래서 뭐 더? Following day. 됐습니까? 그 다음 날,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안 들고 왔죠? 됐습니까? 어쩌다 안 들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업 참여해서 제일 먼저 이거 했고요. 그 다음 이거 했고요. 그 다음 이거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 First. 누가 다? We. Want. Went. We went to what? Where? Where? We went to where? To a local market. Went가 동사 1번이죠. 동사 2번. We and we learned about Thai fruits and
vegetables. 인그리디언츠에 대해서 배웠죠. 재료에 대해서. 다음 누가 더 아이가 made 했죠. I made what? Sometimes spring rolls and green curry. When? In class. In the classroom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더 셰프가 뭐 했습니까? Said to me. Said to me what? Good job. Well done.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ook. 지는 셰프면서 얘는 쿡이라 그러네. You are going to become a great chef. 그래서 멀티가 되네요. The chef said to me, the cook said to me. 됐습니까? Told to me 안 되고요. 그러면 tell은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visit 같죠. say는 go 같죠. 그래서 said to me, told me.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에 뭐가 없어서 차가 없어서 이런 건 누가 익힌다고요? 옛날 노래다, 그치? 이제 뭐 니들 후배 정도 이 노래 부르면 선생님 왜 저래 이럴 것 같은데? 네, 네요. 니들 후배들도 알래나? 아, 알 거예요. 이제 그게 뭐 노래인데? 모른다 봐. Tell me, tell me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 Give it to me 이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도 이제 슬슬 모르겠다. 노래 가지고 좀 수업에 알려줘야 될지 좀 사실이 좀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감상입니다. 감상이 아니고 칭찬 들었으니까 내 기분. I was very proud of myself. 지금 다 같이 하니까 막 잘 기억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습을 안 해서. I was very proud. 인간의 뇌는 그렇죠? 몇 번 정도 반복해야지. 제일 좋은 건 7번 반복인데 그럴 시간 없잖아. 여러분들 뭐 영어만 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번 정도는 반복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몇 번째 날일까요? 세 번째 날. 모릅니다. 아, 그래요? 됐습니까? 모르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 수업 끝나고 나서 치앙마이 출발했을 수도 있잖아. 네. 정보가 없어. 몇 번째 날인지는.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뭐 그건 보면 나올 거고요. 그럼 이 얘기를 자꾸 왜 하고 있냐. 얘가 몇 박 며칠로 갔다 왔는지 이제 나중에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뱅콕이 지명이었죠. 지명이 뭐 구미 대구 이런 거 같은 거를 지명이라 그러죠. 그럼 치앙마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명이죠. 어떤 도시 동네 이름이죠. 들어봤죠? 그렇죠. 가본 적도 있죠? 아니요. 됐습니까? 한번 좀 가봐야죠.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끊어읽기 할 차례입니다. 오케이. When?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까지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누가 다? We arrived니까 where가 와있죠. We arrived what이 아니고 we arrived where? In Chiang Mai. 됐습니까? Okay. 방콕에서 출발한 긴 버스 타고 가는 것이 끝난 이후에 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방콕에서 출발한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방콕에서 출발해서 오래 버스를 타고 간 이후에 좀 되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아까 전에 before에 대해서 before는 요런 용도로도 쓰이고 저런 용도로도 쓰인다고 얘기했죠. 그럼 after에 대한 얘기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생각해두면 좋겠죠. 됐습니까? We arrived in Chiang Mai. 이걸 통해서 방콕과 치앙마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됐습니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입니다. 아, 뭐 우리는 치앙마이 도착했다. 13번 문장 누가 다?
Chiang Mai is an exciting city. 는 city인데 어떤 with lots of fun activities. 문장의 구조는 이렇네요. Chiang Mai는 Chiang Mai is an exciting city. City는 city인데 어떤 with lots of fun activities. Chiang Mai는 많은 신나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신나는 도시다. 됐습니까? 거 가면 스쿠버 다이빙도 해볼 수 있고 뭐 스카이 다이빙 뭐 몰라 하여튼 뭐 그런 걸 보고 fun activities를 하죠. 뭐 바나나 보트 타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최소한 두 군데는 형광펜 예약이죠. 13번 문장은. 그쵸? 여러분도 보이죠? 최소한 두 군데.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얼굴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선생님 얼굴 안 보여? 오케이. 그래서 How long during the day? 누가 더? We went hiking. 오, and 나왔어. 어, 그러면 여기에 V1이고 여기에 V2겠네. 그치? 됐습니까?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그러니까 낮 동안 우리는 하이킹하러 왔고 뭐 등산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언덕에 사는 부족을 방문했다. During the day, 부족.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됐습니까? 자, 여기서 원래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란 말로 시작하죠. 언제? In the evening.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In the evening. 만약에 꼭 가야 되면 조용히 가세요. 누가 다? We tried. We tried what? Different street food. 됐습니까? 저녁 때 우리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한번 시험삼아 먹어봤답니다. 됐습니까? In the evening,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오케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럼 당연히 15번 다음에 16번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뭐해 할 테니까 궁금해 할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5번 다음에 16번 문장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왜 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문장을 하나 뚝 꺼내놔요. 밖에다가 꺼내놓고 야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 1, 2, 3, 4, 5 위치 중에서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15번 다음에 16번이 당연한 거죠. 1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래 이어지는 내용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wanted to cook it and a friendly seafood chef taught me. I was so luck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곳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fter가 둘 중에 뭐냐? 라는 거. 둘 중에 개라면 왜 개라야 하느냐? 그 다음에 rid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는 무슨 시로서 사용됐는지.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From이 붙은 거 봐서 도착지가 뱅콕이야? 출발지가 뱅콕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After a long bus ride to Chiang Mai. 돼 안 돼? 당연히 되겠죠. From Chiang Mai면 틀렸지만 After a long bus ride to Chiang Mai는 되겠죠. 그러면 from Bangkok to Chiang Mai인 거죠, 이 버스는. 그렇죠? A에서 B로 A에서 B로 from A to B A에서 B로 Bangkok에서 Chiang Mai로 from Bangkok to Chiang Mai. Arrive니까 얘 있겠죠. 난 전치사 인 참 꼴보기 싫더라. 그럼 어떻게 바꿔놓으면 되겠죠. 아, as로 바꾼다고? 비슷하게 갔는데 왜 이렇게 딱 겨눠갖고
딱 맞추기 직전에 딱 틀어버리냐? 어?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we arrived in Chiang Mai. Chiang Mai is on. 왜 excited가 아니냐라는 얘기 하겠죠. 그리고 얘는 둘 중에 뭔지 물어보겠죠. Chiang Mai is an exciting city. 그 다음에 윗의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이번엔 또 해야 되겠고요. 또 빈칸 문제 주의해야 되겠죠. 방콕에서 출발했으니까 from Bangkok. 뭐뭐뭐뭐라는 표현이니까 with. Lots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겠죠. Fun 바꿔 쓸 수 있는 거 I로 시작하는 거 하겠죠. I로 시작하는 건데 ing형이라야 되는지 ed형이라야 되는지 신경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할 게 많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낮 동안이죠. 그쵸? 낮 동안. 낮 동안 하면서 이제 뭐 할 거냐. 3일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해? 네가 잠자는 동안은 어떻게 해? 이거 하겠죠? 여기도 이거 빈칸 문제. during 빈칸 문제. 오케이. 그 다음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그쵸? 등산하러 가다. go hiking. 오케이. 그래서 went라 해야 되는 이유, visited라 해야 되는 이유, and하고 and 뒤에 뭐가 생략됐다 라는 얘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ibe가 뭐예요? tribe 부족이죠. 제발 이 자리에 농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구분 좀 하세요. 됐습니까? 발 뒤꿈치 부족이 아니고 언덕 부족이죠. 됐습니까? 발꿈치 부족이 아니고 언덕 부족이라 해줘.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 in the afternoon. 이 통째로 외웠죠. 우리가 오전에 오후에 오전에 오후에 사이에 정오에도 했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저녁 때도 했고 밤에도 했고 그렇죠? 밤 12시에도 했었고요. 새벽에도 했었죠. 통째로 외우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 뭐 오늘 아침에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오늘 아침에. 그렇죠? 그렇죠? Okay, we try. try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try의 뜻은 혹시 아나요? 시도하다라는 말을 풀어 생각하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네? 좀 이따 하겠고요. 또 difficult street foods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어리버리하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different street foods. 선생님 푸드 셀 수 없다면서 왜 이런 모양입니까? 왜 푸드입니까? 다양한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셀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됐고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저녁 때 우리는 시험삼아 먹어봤다. 자, 선생님이 옛날에 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뭐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얘기했었냐. 박스 4개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like, want, enjoy 그리고 남아있는 나 한 박스는 아직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어차피 교과서에 나오니까 얘기할게요. 마지막 상자는 뭐라고 써있는 상자다? try라고 써있는 상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Okay,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됐습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됐습니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형광펜이 설명할 차례. 그래서 after는 둘 다로 사용될 수 있죠. 뭐로도 사용될 수 있고 뭐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내가 before랑 설명이 비슷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치사로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근데 지금 이 after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죠. 됐습니까? 접속사라면 누가다에 다짜 떼버리고 지 뜻으로 바꿨겠죠. 됐습니까? 뭐 어롱이 버스 한답니까? 어? 그러면 어롱 버스 길다란 버스가 뭘 타고 갑니까? 어? 긴 버스가 타고 간 이후에 이 말입니까? 어? 여기에 ride의 뜻은 그래서 타고 가다라는 동사였다면 어롱 버스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에 ride의 형태가 rise, does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ride는 지금 탑승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사용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출발지 어디니까 방콕이니까 from 전치사 빈칸 문제 주의하라 했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한 오랜 버스 탑승 이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방콕에서 출발한 오랜 버스 탑승 이후에 됐습니까? 자 다음 글을 읽고 참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 얘들은 치앙마이까지 길이가 긴 버스를 타고 갔다. 맞습니까? 어 롱버스인데? 롱버스면 길쭉한 버스 아니야? 오케이 그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어? 얘들은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되게 길이가 긴 버스를 타고 간 겁니까? 여기에 롱은 어떤 물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간의 길이 됐습니까? 얘들은 치앙마이에서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길쭉한 버스 타고 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버스를 오랫동안 타고 갔다는 뜻으로 뭘 사용했다? 롱을 사용했습니다. 됐습니까?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 버스는 길이가 상당히 길었었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반대말은 short겠죠. 잠깐 타고 갔으면 after a short bus ride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오래 타고 왔으니까 after a long bus ride. ride의 뜻이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고요. 명사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빈칸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됐습니까? 버스 타고 가는 것 bus ride. 됐습니까? from 전치사 알아두시라 했고요. 그 다음에 arrive는 go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go to school 하듯이 arrive in 치앙마이 하고요. 나는 in은 꼴도 보기 싫으면 we reached 치앙마이 하면 되겠죠. 뭔 visited야? 방문했다 이럽니까?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간 이후에 치앙마이를 방문했다 그럽니까? 치앙마이에 도착했다 그럽니까? Okay. We reached Chiang Mai. Okay. 그 다음에 치앙마이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치앙마이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하죠. 자, exciting.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 그래서 city는 city인데 신나게 만들어주는 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exciting city에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감정 상태가 되겠다? excited 되어지겠죠. exciting city에 방문했으니까 excited를 당하겠죠. 됐습니까? 자,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지금 얘는 2번 뜻이죠. 됐습니까? 2번이 뭔데?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죠. 치앙마이는 많은 신나는 활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덩어리도 시티 뒤에 길어져서 시티 꾸며주고 익사이팅은 짧으니까 앞에서 시티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 신나는 도시. 어떤 도시? 많은 재밌는 활동을 가지고 있는. 영어 우리말스럽게 하면 많은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석되겠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이 자리에 또 아까 전에 from 빈칸 주의하라 했죠. 여기서는 with 뭐뭐를 가진 도시 뭐뭐가 있는 도시. 다음 lots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activities를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with many fun activities. with many fun activities. 쓸 수 있는 명사에 many books 하듯이 a lot of books는 many books지 much books가 아니죠. 뭐 여기 lots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물어보면 맨날 어떤 애들은 a lot of 라고 하고 a lot of 바꿔 쓸 수 있는 건 lots of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인데 그럼 딱 반 맞는다 나한테. 그건 어차피 똑같다 그랬고요. 내가 궁금한 건 many가 되냐 much가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funny 하는 일이 뭐예요? 뜻은 재미있는 이고 activities를 꾸미죠. 그러면 activities가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요. activities가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여기에 바꿔 쓸 수 있는 I로 시작하는 녀석은 interesting이다, interested다. 됐습니까? With lots of interesting activities. 뭐 exciting, interesting, ing들이 잔치를 벌리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낮 동안 during the day, 3일 동안
저 답답해 죽겠대 제가. For three days. 내가 뭐라고요? For three days. For three days. 이거 뭐 한 100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How long에 대한 대답 세 가지.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For three days.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누가 다 동안. 누가 다 동안. While you sleep. 네가 잠자는 동안. 그래서 for하고 during은 뭐고? 전치사고. while은 누가 다 동안이니까 while은 뭐다? 접속사다. 이 설명 몇 번 합니까? 그래서 뭐 3종 세트? 선생님 얼굴 3종 세트. 동안 3종 세트. 됐습니까? For three days. 오늘 면도를 안 해서. 노안이죠. For three days during the day while you sleep. While 누가다. While you sleep. 네가 잠자다에 다짜 떼버리고 네가 잠자는 동안. 지금 for하고 during은 전치사니까 어떤 것만 보입니다. for 뒤에는 for them 왔고요. 그 다음에 during it 왔죠. 어떤 것 동안. 근데 for는 숫자 시간 단위. 하루 동안. for a day. 낮 동안. during the day. 됐습니까? for a day 할 때 어는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one 대신 사용된 거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란 표현이니까 for a day고요. 얘는 그날 그 낮 동안이니까 그것 동안이니까 during 어떤 것 during the day. Okay. 그래서 went, we went and we visited 동사 1번 낮 동안 몇 가지 행동했다. 낮 동안 몇 가지 행동했다. 두 가지 행동했다. 그래서 동사 두 개죠. 우리가 두 가지 행동했으니까 we went and we visited. 다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우리는 하이킹하러 갔고. 하이킹하면 위쪽으로 가요? 아래쪽으로 가요? 위로 가죠. 위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 힐이 나오겠죠. 힐에 갔더니 누가? 부족들이 어 놀러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대신 돈을 내라. 됐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Hill Tribes를 방문했다. 됐습니까? 뭐 하러 하이킹의 형태도 많이 물어봅니다. 뭐뭐 하러 가다가 go doing이니까 go to hike. 이 자리에 go to hike 같은 거 보면 틀렸습니다. go doing이야. 뭐뭐 하러 가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tried. 자, try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여러분들은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밖에 모르네요. Try your best는 무슨 뜻이지? Try your best. 그래서 try의 첫 번째 뜻은 뭐하다? 노력하는 거하고 시험 삼아 해보는 거는 다른 행동이죠. Try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상자에 첫 번째 상자에 like라고 쓰라고 했고 얘는 성격이 참 좋은 애야. Like to do, like doing. 나는 고기도 잘 먹고 회도 잘 먹어. 근데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만 좋아해. 반대되는 성격은 enjoy doing이야. enjoy doing, finish doing, 뭐 avoid doing, keep doing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근데 마지막 상자 안 알려줬는데 걔가 바로 try고요. 자, try는 그럼 왜 따로 해놨냐. 자, 일단 try는 마치 like 같아 보입니다. try가 하는 짓이 마치 like하고 되게 비슷해 보여. 그게 뭔 소리냐. try to do 도 되고 try doing 도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됐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얘가 왜 like 통 안에 같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try to do의 try의 뜻은 항상 1번 뜻이 되고 try doing의 try의 뜻은 항상 2번 뜻이 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했던데? 노력했어? 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아, 이거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 막 이러면서 막 땀 뻘뻘 노력한 거예요? 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뭔데? 어? 자, 트라이디에 칸을 빈 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트라이디에 빈 칸을 해놓고 여기다가 We tried to eat different street food냐 We tried eating different street food냐 그렇죠. 당연히 뭐가 어울린다? eating이 어울린단 말이죠. We tried to eat different street food 하면 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 먹는 것을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했다. 저것도 먹어야 돼. 먹기 싫어 죽겠는데 이것도 먹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돼. 우리 힘내자. 독해내야 돼. 야, 아니고 이게 맛있을까? 한번 먹어볼까? 저게 맛있을까? 한번 먹어볼까? 됐습니까? 시험 삼아 먹어봤다는 뜻이니까 try eating이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상자인 try는 뭐다? 둘 다 like처럼 문법적으로 되는데 like 같은 경우에 like to do 뭐 예를 들어서 like to swim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like swimming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란 말이야. 근데 try to swim은 수영하는 것을 노력하고 애쓴다는 뜻이고 try swimming은 시험 삼아 수영을 한번 해본다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In the evening, we tried eating different street foods. 자, 이것저것 시험 삼아 먹어봤죠? 그쵸? 그랬더니 뭐가 나와?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게 뭐 오뎅도 먹어보고 고추튀김도 먹어보고 오징어튀김도 먹어보고 됐습니까? 옥수수 삶은 것도 먹어봤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팟타이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was your favorite street food? 여기에 your는 민준이죠. 민준 맞나? 하여튼 걔. 됐습니까? What was 민준's favorite street food? 됐습니까? 민준가요? 예. 민주한. 아, 주한이군. 미안합니다. 예. What was 주한's favorite street food? 그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What did they do in the evening? What did they do in the evening?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저녁 때 뭐 했는지 나와있죠. 저녁 때 뭐 했는데. 저녁 때 뭐 했는데. 다양한 길거리 음식 먹어봤죠. 여긴 안 나왔지만 어디서 먹어봤을 것 같아? 치앙마이에 저녁 때 가서 먹었으니까 치앙마이에 있는 무슨 마켓에 가서 먹었겠죠? 로컬 마켓? 어? 내가 인디 이브닝이란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 똥개들아. 그래 나이트 마켓에 가서 먹었겠죠? 됐습니까? 태국은 동네 날씨가 어떻다고? 어떻게 내가 설명했는 걸 다 비껴가냐.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무지하게 낮에 덥겠죠. 어? 그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 저녁 때겠죠. 야시장이 성행하겠죠. 야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었다고 했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헤이. 낮에 뭐 했는지도 나오죠. 낮에 몇 가지 행동했어요.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kind of city is Chiang Mai?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What kind of food가 뭔 뜻이야? Kind가 친드라는 뜻도 있지만 종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시니? 어떤 종류의 도시야? Exciting한 도시죠. 또 어떤 도시야? With lots of fun activities 한 도시죠. 두 가지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신나는 도시고 신나는 이유가 다양한 신나는 놀거리들 활동이 있어서. 그 다음에 치앙마이부터 방콕까지의 거리 나와요. 자, 요런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요. 거리 나옵니까? 하지만 거리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은 나오죠. 그렇죠? 버스 타고 갔으니까 어떨 것 같다? 뭘 것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방금 했는 거 왜 했다고 다음 글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낮 동안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죠? 낮에 뭐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환이하고 만나 민주환이하고 민주환의 친구는 방콕에서 길거리 음식 먹으러 다녔죠. 사촌이 방콕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죠. 아니요. 그러면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 낮에 먹으러 다녔죠. 아니요, 저녁이요. 그렇죠. 치앙마이에서 요리 수업 들으러 갔죠. 아니요. 방콕이. 됐습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방콕에서 그러면 로컬 마켓은 어디서 갔는데? 방콕에 몇째 날 갔는데? 둘째 날 갔죠. The next day I attended. 됐습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과정. 그래서 뭐 만나볼 차례죠. 아, 좀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이제 할 첫 번째 문장은 거리를 추측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쵸? 택시 타고 갔죠? 버스 타고 갔죠? 그쵸? 치앙마이에 출발했죠? 그만할까요? 그래서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we arrived in Bangkok. 하면 미친놈이고 방콕에 출발해서 방콕에 도착했죠. 치앙마이 했고요. 치앙마이가 어떤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뭐가 있는? With lots of fun activities. 낮 동안 we 두 가지 행동했다.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지금 아니키도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대단한데. In the evening,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제 마음에 드는 건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됐습니까? 그러면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하죠? 치앙마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치앙마이. 치앙마이에서 얘는 자기 자신이 치앙마이에서 자기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죠. 아니요. 그만할게요. 사기당하지 말라고. 왜 속냐고, 왜 틀리냐고. 그런 문제 나와서 틀리면 나는 꼼꼼하고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을 안 해서 틀렸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 이런 말로 시작한다.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누가다? We arrived 뭐 치앙마이? 치앙마이.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여기에 ride는 ride road ridden 하는 놈이 아니고 명사라 했습니다. We arrived in Chiang Mai. After a long bus ride from Bangkok, we arrived in Chiang Mai.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당연히 무슨 말을 할 차례야? 치앙마이 소개할 차례죠. 치앙마이는 어떤 도시다? 신나는 도시다. 그렇죠? 뭐가 있는 신나는 도시래요? 많은 신나는 활동들이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전치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녀석이라고 그랬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해볼까요? 치앙마이 is. 팩트니까 갑자기 is입니다. was 아니라는 거 참 깜빡하고 얘기 안 했네.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Chiang Mai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fun activities. 됐습니까? What kind of city is Chiang Mai?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도시니? 그래서 이런 곳을 보고 뭐가 위주인, 어떤 산업이 위주인 도시겠어? 어떤 산업이 위주인 도시겠어? 반도체 사업이 위주죠. 그렇죠? 관광 사업이 위주인 도시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곳을 꼽는다면 제주도 같은 곳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아, 그러면 방콕은 우리나라에 어디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서울에 방콕이라 했습니다. 방콕은 서울에 비유할 수 있겠죠. 왜? 방콕은 타일랜드의 캐피털 시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하냐, 낮 동안 뭐 했다 이거 할 차례인가? 맞죠?
맛 동안 몇 가지 두 가지 했죠. 등산 갔고, 그쵸? 등산 갔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죠. 오케이, 이런 사기 당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how long? 아, when이 낫겠네요. When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we visited hill tribes. During the day. 자, during 빈칸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During the day, we went hiking and visited hill tribes. 그러니까, 자, 낮에 했던 일 얘기했죠. 그럼 이제 언제 했던 일 얘기할 차례. 저녁에 있었. 저녁 때. 언제? 저녁 때. 우리는 뭐 해봤다? 시험 삼아 먹어봤죠. 무엇을?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저녁 때. In the evening, we tried street foods. 됐습니까? In the evening,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In the evening, we tried different street foods. 자, 그 다음에 할 말은 뭐냐? 그 다음 할 말은 당연히 야, 다양한 거 먹어봤다며. 그러면 이런 질문,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할 차례죠. 그래서 그 질문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Favorite street foo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선생님이 깜빡하고 주의를 안 줬는데 딱 한 문장만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은 시제죠. 그쵸? 지금까지 했는 문장 12번부터 16번 전부 다 그 시제인데 딱 한 문장만 다른 시제죠. 그 한 문장은 누구고 그 이유는 팩트 얘기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글 쓴 사람이 언제 한 일이야? 과거에 한 일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치앙마이 was an exciting city 이따구로 돼 있으면 아 이거 씨 미친 거 아니야? 치앙마이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는데 왜 was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 나한테 옥장판 팔라고 오지게 마음 먹었네. 됐습니까? 이런 옥장판 사갖고 집에 가면 엄마 좋아하시죠? 됐습니까? 아 이거 끝내야 되는데 아씨. 자 다음 수업은 자연스럽게 5과가 마무리 될 거고요. 6과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뭐? 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복습과 6과 예습이죠. 오케이. 그래서 where? 치앙마이. 오케이. 그래서 버스 타고 방콕에서 출발해서 오래 간 이후에란 표현 할 차례죠. 그래서 뭐? After. 뭐? After. Ride from Bangkok. 누가 다? 어 여기에 이거 있네. 그러니까 we arrived. 얘 없이 시험 문제로 바꿀 수도 있어 내가. 됐습니까? We reached Chiang Ma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hiang Mai was an exciting city with a lot of lots of many fun activities. 아무 머리 통통 비우고 따라서 그대로 했으면 딱밤 맞아야죠. 무슨 치앙마이 was야? 치앙마이 is지. 치앙마이 is an exciting city with lots of many fun activities. 됐습니까? 왜 엄마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된다? 빨리 오래. 오케이. 낮 동안 during the day 누가 다? We went hiking. 두 가지 했다 그랬죠. We went hiking. 자, 첫 글자만 쓰고 넘어가세요. 못 따라오겠으면. We went hiking and we 아, we to visit 이런 것도 있구나. We visited what? Hill tribes. During the day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어떤 것 when In the evening, 누가 다? We
tried what? Different street foods. 그러니까 나들목 떡볶이 같은 데 갔단 말이죠. 빨포 같은 데 갔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궁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was your favorite street food? My favorite street food was Pad Thai.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과 복습과 6과 예습 최소한 단어 내가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